기생충을 아, 안 봤어요. 기생충 안 봤어요. 네. 감독님의 어울린 영화 배우 송강호? 얼굴이 송강호가 잘생긴 거 아니잖아요. 안녕하세요. KB 스타즈 허예은입니다. 그냥 계속 운동하고 게임도 하고 또 잘 쉬고 지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냥 농구 보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인생 영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금 바로 저의 은밀한 사생활을 시작합니다. 쉴 때나 이럴 때 좀 영화를 진짜 되게 자주 보는 것 같아요. 혼자 봐요, 혼자. 아, 저는 그 안 먹어요. 그냥 마시는 거는 하는데 먹는 거는 이렇게 그 전부터 기대된다고 막 그런 영화들을 먼저 보려고 하는 편이고 또 로맨스 이런 것보다는 좀 코믹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로맨스 영화 안 좋아한다고는 했지만 스타이즈 본이라고 브래들리 쿠퍼랑 레이디 가가가 나오는 그 레이디 가가는 좀 그냥 무명의 가수고 근데 재능은 엄청 뛰어난데 자신감이 좀 부족하고 이랬는데 잭이 엘리를 보고 뭔가 이 재능이 있다 해가지고 한눈에 알아보고 사랑에 빠졌는데 이 엘리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줬어요. 재밌게 봤어요. 비긴 어게인에서 김고은이 I will never love again 그걸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타이즈 본 그 OST? 뒤에 노래가 좋아서 봤는데 진짜 귀가 호강을 해요. 한 9점? 노래가 다 했다. 노래를 좋아하시고 사랑이 필요하신 분? 사랑에 목마른 언니들이 가희 언니가 확실히 사랑이 필요해요. 가희 언니 너무 필요해요. 남자친구를 좀 잘 못 사귀는 것 같고 저는 없죠. 몇 년간 없을 계획인데요. 운동해야죠, 운동. 명량이요. 사람들이 많이 보고 네, 유명해서 그 최민식 배우님 연기를 너무 엄청 멋있게 하셔서 진짜 이순신 장군님이 살아계셨을 때 정말 그랬을 것 같이 이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막 다 말릴 때 그 이순신 장군님이 뭔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가 제일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명대사도 많잖아요. 그래서 뭐죠? 한번 해주세요. 내려놔.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.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. 애국자입니다. 솔직히 저는 영전 보고 되게 뭉클했어요. 좀 언니들이 저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이기려고 했던 모습이 너무나 잘 보였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좋은 추억이고 이거는 뭐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들이잖아요. 그래서 작지만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명장. 명장. 감독님 제가 볼 때는 사이드라인에서 같이 수비하십니다. 10점. 이순신 장군님한테 감사하다. 꾸빼 씨의 행복 여행. 동생이 그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. 제 동생은 책 잘 안 읽어요. 근데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재미는 없는데 그 영화를 딱 보고 나면 좀 행복이 뭔가 생각하게 되고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. 좀 제가 생각할 때 행복은 거창하지 않은 것? 행복은 좀 크지 않구나. 전 느낀 게 있었는데 조금 지루하기 때문에 8점? 누구나 행복할 권리는 있다.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가치는 아니고 지루하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보이신다구나. 저요. 저요. 기생충을. 아, 안 봤어요. 죄송해요. 기생충 안 봤어요. 저 상주에 있을 때 나왔었을 거예요. 아마. 네, 상주에 영화관이 없어요. 진짜 없어요. 그 최근에 조그만한 게 생겼어요. 5천 원 주면 들어가서 볼 수 있거든요.
하루에 두 번 정도 성형하고요. 송강호? 얼굴이... 송강호가 잘생긴 거 아니잖아요. 제가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죠? 네? 영화 배우가 있어요. 정말로요? 박지수 선수 영화 나. 아. 알아요. 영화 배우 그 출신. 무릎 네. 무슨 무릎. 영화 배우 출신인데. 지수 언니는 영화 안 해도 돈 많이 버니까. 지수 언니. 솔직히 영화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영화 좋아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잔축에 끼지도 못할 것 같고요. 좀 더 즐겨봐야겠어요. 작더라도 코트에서는 정말 작아 보이지 않게 자신 있게 하는 플레이를 그런 걸 배워야 할 것 같아요. 항상 게임 끝나고 나오면 사인해달라 해주시고 막 저가 더 오히려 감사하고 진짜 농구를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뭐 잘하는 것도 없지만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더 노력하고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독님 왜 거기 계세요? 진짜 감독 진짜 감독님 와 안경 감독님 안경 쓰시면 진짜 이렇게 봐봐 송강호는